여러분, 보살이요. 중생들이 하는데 말 못 알아듣고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물어봤는데 저거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말이 안 되죠. 관세음 보살이라는 게 세상의 소리를 잘 관한다는 건데 소통이에요. 소통의 달인입니다. 아파하면 금방 알고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고 상대방 속사정을 빨리빨리 읽어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하고만 얘기하지 남하고 소통을 못한다. 그럼 사실은 자기 속도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포장한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멋대로 꾸민 그 상상의 세계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좀 중생의 리더를 어떻게 합니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육바라밀도 하고 몰라도 하는 거는 자기 자신도 냉정하게 보고 일단 자기랑 소통을 해보고 솔직히 너 뭐가 두려워? 뭐가 힘들어? 넌 그 뭘 원해? 이런 거 자기 속하고 소통도 해보고요. 자기께 보여야 남도 보여요. 그럼 남도 똑같으려니 하고 보면 남들 처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왜곡돼 있으면요. 남에 대해서도 못 읽어내요. 자기가 우주에서 제일 귀하다고 이미 설정을 해놨다면 남을 대할 때 남의 잘난 모습 보면 칭찬해주겠어요? 뭉개려고 하지. 어떻게든 내가 최고여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가 왜곡되면 다 왜곡됩니다. 이런 책을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책을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보면서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랑만 계속 소통합니다. 이 책 어디 흠잡을 데 없나 하고 보시거나 보면서 결국 내 생각이 맞았군. 아니면 전혀 자기 생각하고 다른데 다 보고 나더니 내 생각과 같군. 다 지금 왜곡된 얘기죠. 그러면 남한테 진리를 못 배워요. 배울 기회가 박탈돼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면 배울 수가 없어요. 모른다 해야 계속 배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찜찜한 게 지금도 많거든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아는 데까지는 있고 또 모르는 데가 많으니까 더 재밌죠, 공부가. 아는 거 가지고 모르는 걸 계속 추적해가는 재미가. 그럴 때 남들한테 도움받으면 더 쉽고. 그래서 모른다 해야 남의 말도 듣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면요. 남이 더 멋진 말을 하면 뭉개고 싶어 합니다. 말 안 듣고 싶어요. 꼭 무슨 흠이라도 잡아. 뭔가 뒷조사를 해서라도 이 사람의 흠을 잡겠다. 그냥 속상한 거예요. 자기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건 에고의 극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까지는 그러셔도 좋은데 학당에 계신 동안만이라도 좀 내려놓으세요. 여기 다 그런 환자분들 모인다니까 혼자만 안 아픈 척 하지 마시고 저도 다 그런 제 에고가 그런 실존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치료해가지고 에고를 살려낼 것인가 멋지게 남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멋진 에고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학당의 지금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계속 발견되는 제 모습을 또 닦아가 근데 닦는 과정에서 제가 제시한 그 육바라밀의 수련법을 가지고 닦아보니까 닦이더라는 거죠. 그런 병이 저한테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생길 때마다 육바라밀 그 약을 복용하면 치료가 되더라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 에고의 마음. 에고는 안 사라져요. 죽은 뒤에도 또 일어납니다. 다만 치료법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있어요. 성인들은 치료법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자가 치료를 하고 못하는 분은요. 남의 조언을 좀 들으셔야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자가 치료하는 법을 이제 익히셔야죠. 남한테 조언을 듣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힘을 잔뜩 주고 계시면 안 돼요. 힘 좀 빼시고 자기가 자기한테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